아, 답답하다. 우리 차 타고 가고 싶은 데 있는데 같이 갈래? 어디? 그렇게 먼 데 아닌데 할머니 사는 데 한번 가보고 싶어. 멀어? 아니야, 오늘 갔다 오면 오늘 올 수 있어. 오신 것? 가겠다, 가겠다. 갈래? 안 갈 건가 봐. 못 알아듣니? 지금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알아, 가! 아, 네. 야, 갔어, 갔어. 자, 다시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액션. 5시 반. 좀만 올라가면 돼. 근데 이제 미안하다. 협곡, 협곡. 오르막이다. 여기야? 저기야. 빨리 저기. 괜찮아? 지마. 재미없는 곳인 줄 알지만 너랑 꼭 와보고 싶었어.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네. 차 끊기겠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어? 어? 가자. 좀만 더 있다가 돼? 야, 이거다. 어? 저기요, 여기 우리 할머니 산대. 오랜만이다. 시골에서 산소 지키느라 고생 많다. 서울 한번 놀러 와. 그럼 저는 내려갈게요. 그래서 답은? 아, 그 답? 어. 아, 제 답 정리해서? 네네. 오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유, 그만 해보고 싶었어. 아, 뭐 경조사로 네 핑계를 대고 놀러 간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 등수에 있는 거죠? 31이 31이 9명. 근데 중요한 것은 권상우 씨 재연 중에 1위가 나왔습니다! 정답!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막 이렇게 울거나 약간, 이렇게 막, 그럴 때 되게 마음이. 그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모성애. 모성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든데, 우리 잠깐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 기분 좀 풀릴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재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그러면 하지훈 씨가 이제, 하지석이에요. 하지석 그리고 권상욱. 액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있잖아. 나 어디 잠깐 이렇게 같이 바람 쐬고 이렇게 나무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나 좀 기분 풀어질 것 같아. 우리 같이 갈래? 그래. 오. 빨리 가면 안 되지. 안 돼. 어머니, 오빠 옵니다. 그래도 오빠 아직 형우가 오빠가 방 두 개 잡을게. 오빠 믿어. 거기 우리 이모가 횟집도 한다. 정말? 응. 난 회 좋아하는데. 봐봐. 얼마짜리야? 모르지. 선물 받은 건데. 비싼 거야? 아니 왜 그걸 물어보세요? 딱 보죠, 이제 딱 가격표 보고. 보고 가격표. 아니 머리. 일단 단지 봐야 돼요, 딱 보고. 아니 그래 버려야지. 비싼 건 아껴.